안녕하세요. 오늘은 33번째 날입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헬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픈 헬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 크리에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때 오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앱을 만들 때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거나 인서트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헬퍼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걸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쿼리를 할 때,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실렉트 문을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QL 문이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인서트 문이라든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렉트 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SQL 문법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실렉트를 할때 칼럼 이름, 내가 가져오고 싶은 칼럼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넣고, where 다음에 필요한 조건문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group by라든가 order by라든가 순서 같은 거 정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문은 가장 간단한 형태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렉트 문을 이용하게 되면 그 결과값으로 커서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되죠. 그래서 그 커서 객체를 보면 전체 리턴된 레코드의 개수를 getCoun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or 구문이라든가 아니면 while 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레코드를 넘겨가면서 값을 뽑아올 수가 있는데 레코드를 넘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move to next라고 했죠. 그다음에 특정한 레코드로 이동해서 값을 뽑기 위해서 포지션 또는 인덱스 값을 넣은 다음에 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특정한 레코드를 가리킨 다음에는 여러분이 get이라고 하는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String이라고 해서 만약에 칼럼 인덱스 뭐예요? 내가 아까 조회하고자 하는 칼럼들을 이렇게 select 다음에 집어넣었죠, 그죠? Select name, 뭐 mobile address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인덱스 값으로 쳐서 만약에 getString 해가지고 인덱스 값을 0으로 하면 첫 번째 지정한 칼럼의 값을 뽑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커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죠?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찾아온 그런 결과 값을 처리하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에서 잠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책에 보면 파라미터를 이용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퀘리 데이터라고 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마이 데이터베이스 헬퍼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퀘리 데이터에서 우리가 SQL 문을 select id name age from table name 그다음에 where age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구문을 보면 나이 값이 18보다 큰 사람들에 대한 이 칼럼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raw query라고 해서 이렇게 SQL 문을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면 null 값을 넣어주긴 했는데요. raw query라고 하는데 올려보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selection argument라고 하는 게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query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때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런 SQL 문이 아니라 이걸 한번 막아볼게요. 그래서 이걸 막아보고 이런 형태로 SQL 문을 쓰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 조건문이 있는 요 구문에 필요하면 물음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넣은 곳에 필요하면 파라미터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스트링에 배열로 만드는데 args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argument 값이겠죠. args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했던 18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 18이라고 하는 값이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거죠. 물음표라고 하는 게이 SQL 구문 안에서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배열로 차례차례 값을 추가를 여기다가 해주면 그러면 그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에 차례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에는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게 18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위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here 구문에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where 구문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별도의 파라미터로 빼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값들만 수정을 해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이 값을 지정해주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명확해지겠죠?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넣을 값이 아니라 이걸 처리할 때도 러 퀘어리를 사용할 때도 이 넣을 값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SQL 문 뒤에 여기 우리가 만든 ARGS를 같이 넣어주면 내부적으로 이 ARGS 값이 물음표를 대체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아규먼트 또는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그 실렉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나가보면요. 조금 더 나아가보면 이거를 완전히 파라미터 기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웨어 구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렉트를 하는 이 칼럼 같은 거를 다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커멘트를 막으면 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퀘어리 데이터 파람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이 퀘어리 데이터 파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이런 SQL 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건 한번 없애볼게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퀘어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뭐죠? raw query라고 하는 거는 SQL 문을 그대로 해서 실렉트를 해오는 건데 이 퀘어 그냥 퀘어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렉 SQL 문에 들어가는 이 실렉트 문장을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 단위로 넣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중에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들어가는 예, 요거를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들어가는 걸 이렇게 엔터를 쳐보시면 파라미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테이블 이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SQL 문에 이렇게 넣었던 거를 자, 이것도 이제 원래 우리가 처음 쓰던 요 구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요 구문을 비교해 보면 테이블 이름 뭐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테이블 네임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칼럼스라고 있어요. 자, 이 칼럼스는 뭐냐면 칼럼스는 우리가 셀렉트 뒤에 요 칼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트링의 배열 값으로 정의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 있는 columns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 값들을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이 각각이 이제 string 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tring 값으로 id하고 name하고 age라고 하는 칼럼 이름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 columns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셀렉션이라고 하는 자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요. 이 셀렉션은 where 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where 구문을 어떻게 했어요? where age가 18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where 구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여기서 string 여기 있는 그대로 해볼까요? 자 셀렉션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where age 18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값, 그죠? 웨어 구문에 들어가는 값을 만약에 물음표로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 물음표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써요? 스트링의 배열 값으로 대체를 시켜줬죠, 그죠? 이거를 여기에 있는 selection argument라고 하는 요 변수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써요? 아까 18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렇게 스트링의 배열 중에 하나로 넣으면 물음표를 대체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8살 이상인 사람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 group by라든가 having이라든가 order b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아무 조건을 안 넣어줄 거라면 넣을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QL 문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 단위로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의해가지고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쉽지 않게 또는 이거를 파악하는 게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다 구분돼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싹싹 바꿔주면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레이아웃이 있으면 자, 안드로이드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거의 화면을 보여주는 그거는 별도의 XML 파일로 분리해서 거기서 레이아웃을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거의 장점은 뭐예요?
XML 파일만 수정하면, XML 파일만 수정하면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으니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그 화면만 보고 그 화면에 집중해서 필요한 걸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드할 때 일일이 인플레이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시켜주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SQL 문이라고 하는 것도 SQL 문 자체를 분리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SQL 문만 익숙해지면 그러면 SQL 문에서 필요한 것만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이런 거는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문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좀더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파라미터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사용해서 뭐 작업을 할때 또는 아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훨씬 더 코드가 내가 파악하기 쉽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select 문하고 그다음에 select 문을 사용할 때그 where 조건을 파라미터 단위로 그다음에 where 조건이냐 칼럼까지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그죠? 그래서 퀄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그 방법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좀볼 겁니다. 자, 그래서 커서 어댑터가 뭔지 그걸 먼저 볼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한 데이터, select 구문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리스트 뷰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리스트 뷰는 뭐예요? 선택 위젯이죠, 그죠? 그러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어댑터 패턴을 사용한다, 그죠? 리스트 뷰 자체는 껍데기고, 실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어댑터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댑터가 그 리스트 뷰에 보이는, 리스트 뷰로 보이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까지 걔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댑터 패턴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댑터를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베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별도의 어댑터 클래스를 정의하고 거기 안에서 갭뷰를 해주는 걸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그 커서라고 하는 걸로 리턴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리스트 뷰를 위한 객체로 만들어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객체로 만들어 주고 그걸 리스트 뷰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커서가 있으면 그 커서가 어차피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커서 어댑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API에다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이 커서라고 하는 게 실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파일 단위로 처리하는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실렉션을 해서 실렉트를 해서 커서 단위로 실제 메모리상에 올리지 않고도 얘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이나믹하게 실시간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물을 커서로 받았다라고 하면 커서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면 리스트 뷰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 굉장히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뷰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서 한번 커서 어댑터를 적용한 리스트 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자, ID, name, age 요세 개의 칼럼을 이용해서 쿼리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리스트 뷰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My Database Helper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복사해서 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했고요. 컨트롤 V에서 프로젝트 전체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Database Helper라고 하는 걸 바꿔서 My Database Cursor. My Database Cursor라고 할까요? 네, My Cursor 어댑터인데 Cursor라고 하죠. 그래서 OK라고 누르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자, 헬퍼는 닫아두고 커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네임도 바꾸고요.
자, 헬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커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도 헬퍼 액티비티가 아니라, 자, 요거를 리팩터, 리네임 해가지고 마이 데이터베이스 커서 액티비티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자, 우리가 매니페스트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헬퍼라고 하는 패키지가 아니라 요거를 커서로 바꿨고요.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의 이름은 앞에 있는 패키지 이름을 없애고, 자, 컨트롤 S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Yes 누르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Shift 알파벳 O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복사를 하나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갖고 온 결과물을 우리가 텍스트 뷰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 뷰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자,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main.xml로 가서 레이아웃을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B 만들기, 데이터 조회, 그게 맨 윗줄에 있고 스크롤 뷰로 해서 텍스트 뷰가 있는데 이 스크롤 뷰로 보이는 영역을 좀 줄여 보려고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하이트 값을 얘는 예를 들면 한 50dp 정도 줄까요? 80dp까지 줄까요? 예. 80dp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위에 두고 그다음에 리스트 뷰는 가운데 채워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거 relative layout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relative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lative layout. 그래서 이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거를 태그를 감싸주게 되고요. 자, scroll view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RES의 레이아웃에 main.xml에다가 리스트 뷰를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 뷰 어떻게 추가할까요? 리스트 뷰 태그로 추가하면 되니까 이걸 일단 복사해 볼까요? 자,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롤 뷰가 아니라 이거를 리스트 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뭐 없어도 되는 속성이겠죠? 이건 그대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값, 둘다필 페런트에서 아예 채워버리죠? 예. 채워버리고, 이 버튼 아래쪽, 그 다음에 스크롤 뷰 위쪽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리스트 뷰에다가 뭐, 아이디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크롤 뷰도 아이디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이디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아이디를 하나 주죠. 그래서 이 아이디는 자 요거는 버튼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버튼 레이아웃. 자, 아이디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니까 이거를 각각의 아이디를 줘야 다른 뷰를 참조해서 위치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버튼이 들어있는 한 줄짜리 레이아웃은 버튼 레이아웃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레이아웃 Align Parent Top이라고 하는 거를 True로 하면 맨 위쪽에 붙여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Scroll View 맨 아래쪽에 있는 Scroll View에는 Android 땡땡 ID를 똑같이 집어주고 요거는 Scroll View라고 Scroll이라고 할까요, 그냥? 예, Scroll 이것도 01이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Android 땡땡 Layout 됩니까? 자, align parent bottom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true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 뷰를 안 닫아줬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bottom을 true로 하면 이 scroll 뷰는 밑바닥으로 가면서 height가 80dp짜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뷰에도 이제 id 값을 집어넣어 주고요. 얘는 꽉 채워져요. 근데 꽉 채워주긴 하는데 이 화면 전체를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드로이드 그래서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해서 어떤 거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버튼 레이아웃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레이아웃 아래쪽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에서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위에 여기 있는 스크롤 01이라고 하는 스크롤 뷰 위쪽까지 채워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운데 리스트 뷰가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스크롤 0이 아니라 리스트 0이 되겠네요. 자,
자,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 0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화면 전체를 채워준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레이아웃을 바꿨어요. 이제 레이아웃을 바꿨으니까 코드상에서 참조할 수가 있겠죠? 코드상에서 참조하는 거, 자, 리스트 뷰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네요. 그죠? 리스트 01이라고 해서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걸 복사를 해서 리스트 01을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뷰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 뷰를 find view by 참조해서 리스트 0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거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리스트 뷰를 이제 화면상에 추가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뷰를 이렇게 추가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리스트 뷰가 선택 위젯이니까 그 다음에 어댑터를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만들어 줬었죠. 그거는 어댑터를 사용하는 기본 패턴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 뷰가 처음에 보여질 때 그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퀄리 데이터를 했을 때이 퀄리 데이터를 한 결과물을 이용해서 그거를 바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리스트 뷰에다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결과물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예 세팅도 안 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퀘어리 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퀘어리 데이터에서 뭘할 거냐면, 퀘어리 데이터에서 커서를 받을 거예요. 자, 여기서 퀘어리 데이터 해가지고 러 퀘어리를 하면 커서가 리턴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냥 리턴을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퀘어리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퀘어리 데이터라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자, 원래 있던 SQL 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raw query라고 해서 커서 데이터를 이렇게 커서 객체를 하나 받으면, 그러면 커서 객체가 null이 아니면 null이든 null이 아니든 뭐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했어요. 그래서 레코드 개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return을 한번 해줄게요. 자, return 커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turn cursor라고 하면 결국엔 cursor가 return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return 값도 cursor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cursor를 return 해야 되니까 이걸 여기도 옮겨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 붙은 어떻게 됐든 여기서 cursor를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return cursor를 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uery 데이터를 통해서 cursor가 return 됐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커서 객체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 커서 객체가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자, 커서라고 하는 이게 널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어댑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start managing 커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액티비티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를 커서를 얘가 관리한다라고 얘가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출을 하고 나면, 자, 우리가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리스트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데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각각의 리스트 뷰를 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템을 위한 XML 레이아웃을 정했다면 거기에는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설정해주기 위한 또는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개의 칼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칼럼을 보여줄 텍스트 뷰나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XML 레이아웃을 그 아이템을 위해서 별도로 정의해줬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정의한 거를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main.xml 있으면 이거를 복사해서 텍스트뷰가 아니라 리스트뷰랑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리스트뷰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XML 레이아웃을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자, 리스트 아이템.xml이라고 하는 걸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lative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다시 linear 레이아웃으로 바꿔보죠. 자, 그렇게 하고 자, 하이트는 웹 컨텐츠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텍스트 뷰만 남기고, 텍스트 뷰만 남기고, 네, 다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뭐, 버튼을 바꿔보면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버튼을 한번 바꿔볼까요? 버튼을 텍스트로 바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버튼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바꾸면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이 아니라 이걸 이제 텍스트 뷰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커서를 이용해서 가져온 각각의 칼럼의 값을 이제 여기다가 뿌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튼 01이 아니라 텍스트 01.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진이라고 했는데 마진은 없애보죠. 자, 마진은 없애보고요. 자, 위드스라고 하는 건 그냥 필 페런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는 지금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죠. 커서에서 갖고 온걸 가지고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16dp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01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텍스트를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02라고 아이디를 주고요. 자, 요거는 14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자, 세 줄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03이라고, 자, 우리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dp로 만들고, 컬러를 좀 바꿔보자, 요거는. 안드로이드, 땡땡,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걸 주는데, 샵, FF.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FF, 88, 33, 뭐, 이 정도로 해서, 좀 특정한 다른 색깔을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뷰가 3개가 있고, 아이디가 텍스트 01, 텍스트 02, 텍스트 03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텍스트 01, 텍스트 02, 텍스트 03이라고 하는 3개의, 텍스트 뷰가 레이아웃,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의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커서라고 하는 걸로 리턴된 그 각각의 칼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칼럼 값을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아이디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start managing cursor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자, 칼럼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스트링의 array로 그 정의된 값을 여기서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어떤 값이었죠? id하고, name하고, age를 집어넣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id,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age, 이렇게 세 개의 칼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칭을 어디다 시켜주냐면, 자, 인티저, 리소스 아이디를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리소스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하는데, res, ids라고 할까요? res, 리소스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인티저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id.점 해보면, 우리가 텍스트 01, 텍스트 02, 텍스트 03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리스트 아이템의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01, 그다음에 r.id. 텍스트 02, 그다음에 r.id. 텍스트 03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인티저 값으로, 그렇죠? 리소스 아이디니까 인티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어댑터라고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어댑터는 리스트 뷰를 위한 어댑터예요. 근데 커서 값을 그대로 매칭하는 어댑터죠. 그래서 new, simple,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컨텍스트가 오네요. 그러면 컨텍스트, 자, get application,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onClick this는 아니라서, this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두 번째는, 레이아웃에, 자, 각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에 정의된 리소스 아이디 값의 배열이 와요. 요거죠, 그죠? 그리고 요걸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리소스 아이디,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디 값의 배열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매칭시켜라? 여기에 있는 칼럼, 각각의 칼럼으로 매칭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럼으로 매칭시켰는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받은 커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 커서에 있는 커서가 먼저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바뀌었네요. 자,
자, 커서가 여기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칼럼에다가 매칭을 시켜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서 안에 들어있는 칼럼의 값을 보고 매칭을 시키는데, 그렇죠? 네, 칼럼의 값을 매칭시키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리소스 ID로 매칭시켜야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레이아웃 XML 파일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R. 그럼 뭐가 돼요? 레이아웃. 리스트 아이템이 됩니다. 자, 이거를 컨스트럭터를 처음에 참조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안 바뀌고 헷갈리지 않게 됐을 텐데요. 지금 그냥 입력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뀔 뻔했네. 그래서 컨텍스트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XML이 오고, 그죠? XML 레이아웃이 오고, 그 다음에 커서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커서에 있는 칼럼을 XML 레이아웃에 있는 이런 필드 정보에다가, 그죠? 텍스트 뷰들에다가 매칭해라 라고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빨간 줄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어댑터를 만들던 그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한 거는 한 줄밖에 없는데, 그죠? 한 줄밖에 없는데 어댑터가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리스트 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리스트 0이라고 하는 리스트 뷰에다가 그냥 이제 set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해주면 그러면 어댑터가 바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커서로 받아온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한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XML 레이아웃에 있는 이 정보들을 서로 매칭을 해서 각각의 칼럼 정보가 이 텍스트 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만들어졌으니까 데이터가 지금 샘플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새로 만든 거니까 DB 만들기를 하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DB 만들기 눌러볼까요? 아하, 그러네요. 헬프 안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를 넣었어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데이터 조회 눌렀더니, 아하, 또 에러 메시지가 뜨네요. 이건 또 뭐지?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면, DDMS 쪽으로 가서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underscore ID라고 하는 칼럼이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때, 얘가 내부적으로 이미 API에서 정의돼 있어서 커서를 참조해서 자동으로 그 값을 체크를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ID 값, 고유한 키 값이 되는 ID 값을 underbar ID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DB의 테이블 스키마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open helpe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create table이라고 해서 만들 때 여기에 ID라고 만들지 않고 여기에 underscore ID라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integer라고 하는 걸로 해서 auto increment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integer라고 집어넣죠. 자, type을 id underscore id 하고 integer로 바꿔볼게요. create table을. 자, 칼럼을 이걸로 바꾸고, 그러면 얘가 underbar id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거는 10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integer 값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바꿔볼까요? underscore id. 자, 데이터를 넣을 때 그냥 얘를 숫자 2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만드는 그 스키마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죠? 그럼 데이터가 저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실렉트를 할 때, 그죠? 실렉트를 할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어떻게? 아, 여기 파란도 뭐 일단 바꿔놓죠. 자,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자, 이것도 앞에 언더바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호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더바 ID, name, age 이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첫 번째는 인티저 값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언더바 ID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져온 값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칼럼 정보도 그냥 이게 아니라 언더바 ID로 변경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한번 실행을 했으니까 얘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자, 에뮬레이터 안에서
자, 우리가 헬퍼나 커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마지막에 커서잖아요. 그죠? 커서라고 하는 이 패키지 밑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자, 에뮬레이터에서 이거를 저기 끝냈으니까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delete라고 하는 건 누르면 없애주겠죠. 저 journal이라고 하는 건 임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없애주면 데이터베이스를 깨끗하게 날렸어요. 그러면 앱을 다시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새로 만들겠죠?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DB 만들기를 버튼을 다시 누르겠죠? 자, 버튼 눌렀더니 이제 만들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조회라고 눌렀더니 야, 이제 나오네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칼럼이 또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칼럼이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어야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별도의 어댑터를 만들지 않고도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쓰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커서에서 받아온 요 칼럼 정보 중에 어떤 칼럼을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정의한 XML의 정보로, 그죠? XML의 뷰로 매칭을 시킬까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기만 하면 어댑터가 그냥 만들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해본 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리스트 뷰에다가 이렇게 뿌려본 겁니다. 아하, 리스트 뷰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뿌리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능하네요. 그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커서 어댑터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위젯 하는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선택위젯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주는 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약간씩 속성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더 쉽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커서 어댑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자,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했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지? 일단 생각이 들긴 할 텐데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자, 약품 정보라고 하는 건 그냥 샘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을 하나 처리를 하는 거를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품 정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약에 대한 데이터죠, 그죠? 약에 대한 어떤 가상의 데이터가 일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일부 제공을 해줍니다. 샘플 프로젝트 안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파일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파일입니다. 파일.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뭐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할때 기존에 어떤 DB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텍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걸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보면 그 내부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 줄로 구분이 돼 있으면서 이 각각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각각의 칼럼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마스터 데이터가 있고 하나는 이 각각의 약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모듈을 자바로 어떤 그 기능을 만든 다음에 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그죠?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코드상에서 만들어주고 테이블 구조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파일을 읽어서, 그죠? 어떻게? 파일 인풋 스트림 하면 파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씩 처리를 해주면서 각각의 칼럼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서트 구문에 SQL문을 만들어서 실행해주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죠, 그죠? 여러분이 실렉트를 한 다음에 그 실렉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하면 리스트 뷰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SD 카드죠, 그죠? 외장 스토리지에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파싱을 해서 읽어들여서 처리하는 거를 거기서 할 수가 있죠. 제공해주는 샘플 앱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쭉 처리를 합니다. 한 줄씩 처리를 하는 코드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여기 있는 것처럼 droginfo.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외장 쪽에 디스크 쪽에 SD 카드라고 하는 외장 디스크 쪽에다가 데이터를 놓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 퍼미션을 write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퍼미션을 꼭 매니페스트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앱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읽어서 여기다 뿌려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약품명 아스피린이다 그럼 아스피린하고 서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웨어 구문에다 넣어가지고 실렉트를 하겠죠. 그래서 실렉트를 하고 나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템으로 레이아웃을 정해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가져온 걸 이런 식으로 다 리스트로 뿌려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하고 가장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설명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리스트 뷰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 여러분이 선택 유젯 부분에서 했던 그 로직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읽어오는 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읽어와요? SQL문을 만들어서, SELECT SQL문을 만들어서 러 퀴어리를 해가지고 커서 값을 가지고 커서 개체를 이용해서 참조해서 그 처리해서 리스트 뷰에 넣어줄 어댑터에다가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가 처음에 없으니까 텍스트 파일로 제공되는 거를 소위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죠. 그죠? 전처리를 하는 과정. 자,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응용 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코드는 직접 한번 각자 보세요. 자,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직접 그걸 보면,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커서 어댑터라든가 오픈 헬퍼를 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헬퍼를 이용한 걸로 이걸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헬퍼를 이용한 어떤 예제는 아니고요. 자, 이거를 헬퍼를 이용한 걸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결과물을 커서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보거나 하는 그런 약간씩 수정해서 응용해보는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텍스트 파일로 제공됐을 때 텍스트 파일을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드는 그 코드도 한번 보고요. 여러분이 이 약품 정보 데이터가 아니라 만약에 필요한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텍스트 파일로 제공되는 게 있으면 그걸 처리하는 코드도 직접 한번 약간씩 바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응용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약품 정보 처리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뒷부분에 책의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요 파트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